아, 너무 귀찮지만 너무 미쳤군. 하이엄 여러분, 저희는 캠핑카 여행을 떠납니다. 아무도 호응을 안 하네요. 자, 3시간에 걸쳐서 짐을 다 싼 다음에 강빈이 손 씻고 갑시다. 와, 수동 괜찮겠습니까? 아, 좀 긴장한다고 봐야지. 쩔리나? 아, 괜찮아, 괜찮아. 여러분, 도착했습니다. 아니, 캠핑카가 운전이 힘드네. 너는 지금까지 자면 언제 자는 거지? 어, 거울도 이렇게 아주 훤하게 있어서 좋네. 와, 보름달 떴어요. 저 이런 데 태어나서 처음 와봤어요. 짱 신기해. 화장실인가봐요. 벌레 진짜 많아요. 와, 아, 진짜 캠핑카 감성 미쳤다. 방충망도 되고. 강빈아, 너 춥지? 감기 걸리기 딱 좋겠는데. 감사합니다. 여기 햇반 말아 먹어도 되겠다. 지그지그 양지하는 소리 지그지그 구석구석 닦아보아요. 하이엄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. 아유, 일어났는데 뷰가 좋긴 좋아요. 계란말이를 어디서 할까? 참 귀찮네요. 여긴 배달 안 되나? 다 갖고 오긴 했는데 기름 가져올게. 와, 여기 언덕길 진짜. 아, 나 힐링이 되다 말았네. 아. 갖고 왔어. 오, 뜨거. 뜨거. 어. 오케이, 오케이.
내가 이런 데 와서 계란말이를 하고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? 그래. 다 했다. 다 했다. 안 먹어. 계란말이를 거부한다고? 왜 그러지? 나 닮아서 낯설어서. 지금 이거저거 낯설거든. 은색 그릇이라 그런가? 아? 아 맛있다. 맛있지? 먹어? 넣어주니까. 먹는다. 먹어? 이게 까매서 그런가 봐. 씻어봐. 씻어? 어. 그릇 색깔 바꿔줬다고 먹어요. 캠핑카는 이렇게 전기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캠핑장에 있는 전기를 연결을 해놓으면 안에서 전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나 봐요. 보니까 제가 애들이 다 그렇겠지만 처음엔 좀 겁 좀 먹다가 적응이 좀 돼야 되나 봐요. 캠핑할 때 귀찮으니까 이런 게 아주 좋다고요. 우유도 가져왔어요. 이거를 미리미리 다 사오기 잘한 것 같아요. 뭐 뭐든 다 장단점이 명확하겠지만 아기가 있으니까 물을 좀 쓸 수 있다든지 전기가 들어오고 이런 게 너무 좋은데 뭘 사러 이 차를 끌고 다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여기 위에 다시 다 정리해야 되고 오히려 기동성이 떨어져요. 근데 미리 장을 다 봤기 때문에 괜찮다. 와그라노. 이제 내려가고 싶은데 못 내려가게 한다. 놔줄래? 형빈아 여기 만져봐. 어이 차가워. 여기 없어 조리도구는? 이것밖에 없어. 없는 거야? 그것밖에 없어. 와이라 너. 세수 한번 좀 하고 오겠습니다. My strapper. Strapper please. Oh thank you. 갔다 올게. 아 해지니까 진짜 시원하다. 아니 이 캠핑 성수기는 5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0월 그렇다더니 진짜 네요. 이거 너무 추워도 더워도 저 같은 성격은 불만을 내비치진 않지만 어딘가 한구석에 계속 불편한 채로 있을. 아, 근데 지금은 되게 좋네요. 성빈아 너 자빠질 것 같아. 왜 이렇게 통통거려. 아 진짜 개운하다. 그거 알지? 날씨 되게 선선한데 세수하면 진짜 개운한 거. 아 알지. 머리 감으면 더 개운하다고. 머리 안 감아? 자 손 아빠 손 잡아. 어머. 위로 올라가자. 올라가야 돼. 코피가 풀린 것 같아. 가자. 갑시다. 갑시다. 머리 깔끔하게. 오겹섬 사왔습니다. 짠. 이게 블랙티 워터 에센스인데요. 사실 이거는 제가 쓴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. 제가 브이로그에서 스킨케어를 좀 많이 안 보여드리다 보니까 보신 적 없겠지만 닭도 하면서 얘가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완판, 이니스프리 직영몰에서도 완판, 최단 기간에 고객 후기 진짜 많았다고 하더라고요. 기록이 많은 녀석인데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쌉싸름한 향도 나거든요. 이게 근데 인위적인 향이 아니라 원물 향이래요. 닭도 할 때는 피부 얇은 데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피부가 도톰한, 또 피지가 많이 끼는 이런 데 위주로 이 오겹 솜이 하나씩 분리돼요. 이게 안티에이징이다 하면은 그런 꿀 같은 제형들 생각하게 되는데 요즘은 기술이 진짜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가벼운 워터 에센스로도 안티에이징 챙겨줄 수 있어요. 그리고 얘를 이제 한 장씩 뜯어서 묻혀줍니다.
그리고 안티에이징 하면은 뭔가 30대 이상, 40대는 되어야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 안티에이징 라인이다 하는 거는 수분 보습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문제성 피부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안티에이징 제품을 잘 찾아주면은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. 저 예전부터도 그런 안티에이징 기능성 있는 제품들이 되게 잘 맞았었거든요. 그냥 이 정도만 가볍게. 그 팩하고 나서도 뭔가 그 끈덕끈덕하잖아요, 제형이. 그런 끈덕한 게 여름에는 너무 싫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럴 때에는 그냥 통화로 하기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또 에센스를 짜가지고 팩으로 하기에는 뭔가 제형이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럴 때 워터 에센스가 이렇게 팩으로 해주기에 좋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. 이렇게 하는 날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제형 좋은 물 에센스를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이렇게 세수하듯이. 근데 이거는요, 제 경험상 닥토를 한번 살짝 해주고 얘를 이렇게 먹여줘야 더 속으로 쏙 잘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 얘가 각질 턴오버 주기를 또 잡아주기 때문에 계속 쓰면은 확실히 좀 결이 되게 개선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특히 이 블랙티 에센스가 수분감이 속에 남아있는 게 유독 더 잘 느껴지더라고요. 지금도 보면 이렇게 뻑뻑하지 않고 쑥쑥 미끄러집니다. 이 미끄러진 이 다음에 그 다음에 에센스와 크림을 도포를 해주시면 얇게 쓰더라도 건조함이 안 느껴지는. 아, 이 자연하고 이 인수분하고 너무 잘 어울려. 이 블랙티 에센스는 3 레이어링 케어를 권유를 하거든요. 하, 근데 이게 제가 진짜 미팅하면서 깜짝 놀랐어요. 닥토해주고 손으로 찹토해주고 에센스 팩해주는 거. 이 방법들을 이니스프리가 소비자 만족도를 증명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아, 저는 이 평소에 쓰는 방법들을 이니스프리가 뭔가 대신 이거 확인이 된 듯한 또 그런 느낌이어가지고. 오, 왜 이래. 야, 나 말해야 돼. 깜짝이야. 예. 촉촉함을 잡아주는 거, 그리고 얼굴에 투명감을 주는 거. 얼굴이 갑자기 엄청 하얘져. 이 느낌이 아니에요. 어? 뭔가 맑은데? 이게 바르고 나면 바로 느껴지기도 하고 꾸준히 계속 써주면은 뭔가 좀 괜찮은데? 이 느낌. 저는 그게 투명감인 것 같아요. 이게 또 광고니까 어떤 기술력이 들어갔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. 제주도에 있는 녹차를 자연 발효를 시켜요. 그래서 80% 홍차를 만드는 대하브로닌이라는 이 성분이 가득가득 들어있다고 해요.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8개나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. 중요한 건 뭐냐면 비싼 원료가 많이 들어가 있다. 한마디로 원가가 엄청 비싼 거다. 응? 좋은 뷰를 바라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으니까 참 좋네.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? 진짜 좋아. 장난 아니고 진짜 좋아요. 여름에 답답하다고 뭐 안 바르고 이러면은 그게 진짜 영 할 땐 괜찮아. 그치만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여름에라도 뭘 안 발라주고 그러다 가을 겨울에 건조할 때 확 티가 나거든요. 그걸 막아주자는 거지. 넌 아직 이거 안 발라도 돼. 이런 애들은, 근데 솔직히 할게. 이런 애들은 이거 안 발라도 돼요. 바르면 안 돼, 어린애는. 근데 이런 애는 발라야 돼요. 어떤 제품을 소개를 하면서 저는 중요한 게 좋은 놈이냐, 믿을 만한 곳이냐, 그리고 중요한 거 할인 혜택이 많느냐.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. 나 오늘 여기 전세 냈어. 우리 트루버 여러분들을 위해서 쿠폰을 주셨다고 합니다. 정보가 있느냐, 콜트 할인도 되는, 다 돼, 다 돼. 네, 이거 까먹을 뻔했네. 이벤트도 있어요, 여러분. 이벤트 할인 혜택 내용 이런 거 더보기에 좀 상세하게 써놓을 테니까요. 더보기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봄부터 저의 찐템. 아, 근데 이 얘기 또 해야 된다. 할 말이 너무 많아. 이게 먹는 홍차고요. 얼굴에 갔을 때 더 좋은 홍차고 다른 거 아시죠? 거기에서 다르게 추출했어요.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돼요. 아, 이제 좀 고기를 구워 먹어볼까 봐요. 이것을 가져왔어요. 음쓰. 아, 나 씨. 여기 귀찮은데 왜 신나지? 어, 미쳤나 봐 진짜. 야. 물 줘봐. 예. 샷. 그, 예 샷. 양념 양념장. 이건 양념장. 내가 할게. 애기 봐. 캠핑이 너무 귀찮았지만 또 올 거면 확실하게 와야 되잖아요. 양념장 다 갖고 왔거든요. 필요하지. 육수. 고기 먹고 커피로 배 좀 씻어주자. 아. 네, 오이도 가자. 진짜 개맛있다. 가볍게, 이 정도만 준비했습니다. 가볍게 토마호크. 토마호크 아니고, 기본 스테이크. 아, 티보. 아, sorry, sorry. 이름 똑바로 해야지, 또. 한민아, 고기 봐. 와. 오이를 또 이렇게 샥 발라줘야지. 이거 하지. 아, 좋아. 고기는 또 짠맛에 먹어야지. 아, 기리디, 기리디. 아, 귀찮아. 아니, 근데 귀찮다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네. 나 지금 분명히 귀찮아. 찰찰찰찰찰.
감자 좀 넣어놓고 자, 된장. 그 파채가 없으면 서분하지. 아, 기리티, 기리티. 서분한 거 뭐야? 식초. 아, 된장 냄새 왜 이렇게 좋아? 완성. 조심해요. 이게 또 쏟아질까봐 조금씩 넣어야겠어. 너무 귀찮지만 너무 미쳤군. 엄마 거. 너 거. 이게 적당히 쉬어가지고 맛있다. 애랑 먹으니까 저 된장국이 뒷전이 돼서 이제 먹어요. 전 다 먹었습니다. 나도? 너 다 했어? 어. 뭐 자른 거 아니야? 어, 배가 너무 불러. 콜라 먹고 싶어. 우후. 어, 엄청 깨우네요. 아까 닥토 했으면은 저는 그 다음에는 닥토 안 해요. 항상 닥토는 내 피부가 버티는 정도를 보면서. 지금 샤워실에 사람이 있는데 저분들 나오면 광빈이 씻겨야 될 것 같아요. 깨운. 고기를 뱃속에서 좀 연육을 시켜줘야 돼. 보라티. 아, 깔끔한 게 없네 했더니. 우리가 음료수가 없어가지고 뭐 설거지거리 별로 없네. 자. 아유, 감사합니다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엄청 달 것 같은데? 와. 드립백이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, 요거 내려보려고요. 되게 유명한 데인 것 같더라고요. 얘가 안 도와준다. 기어피. 그치, 그치. 어우, 여기 드립백 퀄리티가 괜찮아요. 오, 벌레가 계속 들어와가지고. 이거 마지막에 챙겼는데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좀 전까지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요. 와, 바람 부니까 텐트 막 이런 거 진짜 답 없던데요? 그리고 또 몰랐는데 냉장고가 없으니까 저희 옆에 묵으시는 분들이 냉장고 없어서 난감해 하시다가 저희 냉장고에 넣어드렸는데 캠핑장 냉장고에 넣을 수 있긴 한데 이게 또 시간이 늦으면 못 넣고 그렇기도 하네요. 자라. 냉장고 소리 치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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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하게 닦아보아요. 아니 엄마 옷을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. 아이엄 둘째 날 화장실 갔다 올라올 때 또 다리가 아프겠죠?
가는 날인데 물이 많이 남았으니까 여기에서 대충 설거지를 해봅니다.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여러분 정리를 다 했고요. 이제 집으로 갑니다. 마지막 뷰를 담고. 첫 캠핑 어떠셨나요? 아, 인생에 한 번 경험한 걸로 족한다. 애가 둘이면 못 온다. 아, 못 오지. 아니, 애드가 둘이면 한 초등학생쯤 되면 오지. 아, 맞아. 아, 여기 초등학생 가족이 많이 오는데 보기 좋아 보여요. 근데도 이제 좀 혼나는 타이밍들이 있더라고요. 아무튼 캠핑카 아쉬우니까 이제 영원히 이거 탈 일 없으니까 이렇게 아쉬우니까 나와 함께 이렇게 한번 더 와보고 여러분 빠이염. 아, 캠핑카 좋네.